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프로젝트 시오폴리스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고리블록 쪼개 주고 얘네들은 또 푸직에다가 한번 넣었다 빼주고. 그 다음 퀘스트가 뭐지? 구리랑 주석 됐으니까 오버월드 메터를 만드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네. 이게 지금 만들라고 나오네. 근데 이거 만들려면은 이 쬐그만한 게 아니라 좀큰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걸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근데 지난번에 이걸 왜 작은 걸로 진행했었지? 큰 거를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었나, 그때가? 일단 탱크. 그다음에 이거 굽는 건 어디 갔어? 얘는 이렇게 네더라이트처럼 생겼어. 히터? 아닌데? 흔히 내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스멜터리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쿠퍼를 넣어주라고. 이건 또참 독특한 발상이네. 그럼 다시 구리를 준비해서 넣어봐. 얘를 이렇게 부으라고. 스멜터리 컨트롤러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내가 전에 늘 보던 그 녀석이 되는 건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직 빌딩을 안 만들었었구나. 일단은 다 일단 꽉 채우자. 그 다음에 얘 넣고 놓으면은 되나? 되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가 늘 보던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게 한번 구리를 한번 덮어 씌워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구만. 구버전 팅커스랑 많이 달라요, 이게. 참 까다로워졌어,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니켈이 구워지나? 소모는 되는데 니켈이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데? 된다 이제. 조금 예열 시간 같은 게 필요한 건가? 왜 이렇게 얘가 느리냐? 추측이 없이 안 뽑아지지? 그것도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지작대 하나만 좀 가져와. 여기도 지작대 하나가 좀 있어야 좀 편하겠어. 여긴 또 이게야. 그게 아니야? 여긴 또 어떻게 만드니? 뽑는 거.
만들어야 돼, 얘는 또. 구멍 뚫린 거. 드레인?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약간? 쿠퍼를 또 중간에 또 끼워야 돼.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테이블 좀 만들어야겠어. 이거 트랜스테이션 테이블을 조금 한 개 이상은 좀 만들어 놔야 작업하는데 편하겠어. 크기랑 볼. 그냥 돌이었냐? 그냥 돌이구나. 자, 또 이쪽으로 가져와서 아까 쿠퍼 그리 얘를 위아래로 놓고 양 가운데다가 구리 넣어주면은 드레인 이게 맞을까? 오 되네 되네 맞네 이게 이거네 야씨 옛날이랑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진짜 재밌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재밌어 옛날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덕트 버킷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한데 근데 코발트가 필요한데 이씨 아무튼 니켈을 구했어요 야, 상자도 여기다 하나만 좀 마련해 봐. 이렇게 잡템 좀 짱 박아놓고 퀘스트 그 다음에 청동 청동은 구리와 주석일 텐데 그냥 여기서 구리와 주석 합금하면 되지 않을까? 구리랑 주석 비율 또 까먹었어. 맨날 까먹어. 한 3대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대 1. 구리 3에 주석 1이야. 그 이미 들어있는 니켈 하나 빼자. 치워버리고. 브론즈 나왔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잠깐만. 그다음에 주석이 이 진행 바가 안 보이니까 조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는지는 버그인 것 같아. 브론즈 뽑아주고요. 콘스탄탄은 니켈이랑 구리였나? 어, 니켈과 구리를 1대1 비율로. 어? 뭐야? 니켈은 0으로 됐어? 가지가지 하네. 얘는 메카니즘이고, 얘는 서멀 시리즈라는 다른 이름이야. 남는 애들은 그냥 가차 없이 쳐버려. 아껴봤자 똥돼 쓸 데도 없고. 자 콘스탄탄. 그다음에 이제 원래 내가 만들려고 했던 본 목적 오가닉 워터랑. 근데 오가닉 워터를 여기다 그냥 넣을 수가 있나? 이거를.
이게 들어가? 이걸로 넣으면 안될거 아니야? 얘 이걸로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걸로 들어가 안 해. 이렇게. 오, 뒤에 뭐가 나올지 색상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게 좋다, 이거는. 지금 뭐가 바닥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네,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가 지금 바닥에 있는지 보려면은 저걸 눌렀어야 될 거예요. 좋은 발전이다, 진짜, 이거는. 진짜 자꾸 딴거 하지 말고. 주석이랑, 그리고, 클레이. 저것도 케이스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64개씩 구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점퍼 한 4개 정도 넣고, 주석 한 4개 정도 넣었지. 이건 또 바가 보이네, 또. 뭐,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40블럭. 이거다. 오버월드 메터. 이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약간 잠깐 또렉 걸릴 거예요. 렉 걸렸다가 다시 이제 풀리면은. 뭐야, 이게 39블럭이라는 게 39만큼 꺼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네? 우와, 미친.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게. 근데 더 이상 이거 이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뽑아버리면은 텅 비어요, 그냥.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번영의 파편을 이제 오버월드 메터를 갈아야 돼. 야, 렉 걸리는 것 봐, 진짜 엄청나게 튀어나오는구만 이거. 이것도 저기 다른 모드팩처럼 옛날에 그 스카이비 있잖아요. 거기처럼 저기 좀 둘러야겠어 조금. 와, 퀘스트 엄청나게 깨진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계단처럼 살짝 이렇게 보상해주면 되겠지. 테이블 하나만 더 가져와. 테이블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테이블 안에 넣고 못 넣는 것만 저기다 집어넣지. 실리콘 더 쓰는 거. 버닝 파편은 이건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하나당 256인데 얘네들은 864 하나. 근데 이게 값어치가 그렇게 충분히 그게 세지가 않는데. 더 높은 티어 뭐 다이아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갈면 갈수록 더 손해인 느낌이에요. 실리콘 더스는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거 EMC 넣고 리로드 하면서 진행하자. 다음 편이 끝나 있을 거예요.